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위가 아홉 옵션. 055, 009. 6에 60. 15% 두 줄. 18성 15% 에디공 50. 크힘 힘. 00힘. 5에 84. 6에 40 초과. 7성. 15% 에픽 공식이. 에디 두 줄. 힘 10. 109 초과. 6에 40. 두 줄에 에디 공식이. 15% 에디 공 올테 도테. 100초 27%의 올테사의 에디 공식이. 아, 가격대가 내가 잘 모르겠어. 아, 나 진짜 근데 이거는. 무기부터 가봐. 아, 무기 어떡하냐? 아, 무기 풀메서에 팔긴 아까울 거고, 풀메서에 올려도 안 팔릴 것 같거든. 아, 이런 게. 스태프였으면 그냥 풀메서. 아, 뭔 소리세요? 이게 풀메서 말이 되나요? 이럴 텐데. 아, 이게 풀면 말도 안 되지요 하면서 그럴 텐데. 한순검이라. 아, 이거 보세요. 이거 오늘 팔린 게 이렇습니다. 물론 추업이 있겠지만은. 매지컬 작이네. 171이면 되게 높은 것 같은데? 아, 아니네. 그냥 말이 5놈도. 풀. 가보자. 이것보다 위 옵션이고. 추업이 더 좋긴 한데. 아주 조금 애매하긴 하네. 올려, 30억 어떻습니까? 어, 30억 할까요, 일단? 아쉽다, 얘. 추업하고 다 좋은데. 에디도 011, 아, 에디 두 줄인데. 30억 잘 올리고. 나이트 숄드. 어, 35. 3% 차이. 아, 30억에서 35억에 팔았는데? 요것보다는 한팅 높은데. 힘이 몇이지? 40에 80이야. 대신에 에디가 공식이다. 아, 32까지는 안 될 것 같아. 왜냐면은, 아니, 두 개 올려져 있어. 나는 에디 유니크 살 것 같았대. 그지. 일단 30 정도 해놓고, 해놓고 안 팔리면은 내리면 되니까 이제 30 정도 가져오다 놓은 것 같아. 5에 84초, 크 힘임 00. 어? 5에 84초, 크 00 힘. 야, 이것보다 높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유니크의 메리트가 있지만은. 5에 84라는 추 81까지 넘어간다는 느낌인 것 같고. 원체적인 아이템만 보면 이거보다 좋거든? 제, 얼마 할까요? 100억에 버텨봐? 일단은. 아, 장갑은 뭔가 싸게 팔기 아까운데. 아, 근데 장갑에 큐브 무지 썼단 말이에요. 100억. 좀만 버텨보자. 어차피, 1. 며칠 안 팔리면 가격 내릴 거니까. 나이트 케이프. 그렇게 안 될 것 같아. 어! 두 개가 있다. 그럼 이거 살 것 같은데요. 6에 52 초업에 15%. 0 올테드 올테. 와, 이런 걸 더 비싸게 주고 사네.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왜 이거 놔두고. 추억 때문에 26억 주고 이걸 사는 건가요? 잘 모르겠네. 아, 애매하네. 거의 요 정도긴 해요. 사실상, 그지? 에디 에픽 비싼데. 20억에 팔어? 아, 진짜로 20억에 팔어?
20억에 파나요? 아, 너 너무 아까운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니, 경쟁자 이거 말고는 다른 거다 싸워볼 만한데. 그래도 한 20억, 22억 정도는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 그래도 나름 추억 높은 거 산다고 투자 더 했던 것 같은데. 22에다 해놓고요. 그냥 천천히 팔아보자. 안 팔리면 가격 내리면 되니까. 다음에 백추업자리 15%에 도전자리. 머리요, 백추. 아, 22가. 난저 정도만 받아도 만족할 것 같은데. 얼마요? 아니, 뭐, 20분 아니지. 아니, 그래도, 20분 아니지. 바지가 비싸다잉, 그지? 그냥 내가 만족하는, 내가 생각하는 가격에 올려볼까? 나는 25억이라고 생각하거든? 하지만, 욕심내지 말자. 27억에 팔자. 적당히 팔고요. 가이시 높아요. 직작 한 거라서. 백추업에 두 줄짜리. 신발 비싸네. 보자. 18% 에디 두 줄짜리 35. 32억 받겠는데? 부르는 게 값이구만. 지금 황금 가격인가? 실질적으로 이렇단 말이에요. 24, 25. 좀 추억 좋다. 요런 게한 30억 정도 하던데. 가격대가 어마무시하네. 팔리는 가격에 올려놓을까, 나도? 30에 올려놓으면 팔릴 것 같은데. 30. 아, 네네, 뭐. 좀 기다렸다가 안 팔리면 내리면 되니까. 대부분 내가 올려놓잖아. 바로 안 팔리더라고. 결국에 막 5억씩, 10억씩 이렇게 막 깎여야 팔리더라고. 타임런 투기어베스. 여기 있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으로 칠성이다. 22억 정도는 최소 쳐주나 보거든요. 이게 잠재 달리고 추업이 달려있지요. 여기 31억이네. 추업 차이가 80하고 100하고 깨났는데. 일단은 최소 30억 대는 받는다는 걸 파악을 했습니다. 그죠? 칠성이 없어가지고 되게 애매하네. 그럴 땐 방법이 두 개거든? 칠성짜리 노작이 22억 정도에 최근에 팔렸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다가 잠재하고 추억값을 더해주는 거지?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가격의 형평성이라고 할까? 애드 에픽이거든? 일단 다시 모으게 올려봅시다. 애매하네. 최근 팔린 걸로 가자. 이거는 많이 받아야 돼. 여기다 큐브값만 100억 넘게 썼어. 큐브값만 100억 넘게 썼어. 이게 진실이긴 하지. 실발성의 메리트가 그렇게 큰가? 이것보다 좋은 것 같은데? 애드 유니크인데? 95. 근데 95까지 받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가이드긴 해. 80. 별 하나만 올릴까? 별 하나만 올릴까? 여기 70억대 팔리는 거 보니까 80억 받긴 받나 보다. 모자 더럽게 비싸네. 95 올려놓으면 팔리겠는데? 에디 두 줄, 에디 유니크 두 줄짜린데? 애매하네. 나는 90, 오케이, 90 갑시다. 올려놓고 안 팔리면 조금씩 내려봅시다. 여기 끝인가? 얼마나 나오냐? 대강 팔린다고 치면 90, 45, 30, 27, 22. 별 올린다고 욕심 부리면 터져. 30, 30, 하지 마. 연진이 못 봤습니다. 다 팔면 674억인데. 실질적으로 다 팔리면 그래도 한 70억대, 70억, 80억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다 팔리면 한 600억은 나오겠는데. 아,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 600억 정도 나오겠군요. 오케이. 끝.